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 각자 먹방! 워! 이 구호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저희가 각자 먹방을 싹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밀푀유 나베. 나베. 오, 여기 비주얼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한 명은 버섯과 각종 야채들. 그쵸? 한 명은 고기만 쏙쏙 빼서 먹는 각자 먹방. 자, 그래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하죠? 이걸로 하자. 밀푀유 나베로. 밀푀유 나베. 아, 너 맨날 그거 이기니까 하려고 그러잖아. 네. 맞지? 맞다고? 맞았어? 그게 맞아? 사람이 이기고 싶은 거야? 미치고 싶은 거 아니야? 공정하게 묵집밥 합시다.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잠 스톱. 여기서 빠빠무 이렇게 할 거야. 아, 우리 동네는 빠빠무. 아,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빠빠 안 하면 싸대기 맞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그럼 저 찌야 할 거예요. 아시죠? 아, 네. 빠빠빠. 저는 아, 근데 이게 야채도 다 먹고 싶은데. 너 뭐 먹고 싶어? 솔직히. 난 야채. 너 야채 먹고 싶어? 난 고기. 사실 나 고기. 고기 먹고 싶어? 아, 제가 또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정전의 선택. 아, 진짜 버섯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저는 뭐 다이어트도 하니까 고기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다이어트라고 하죠? 죽여버리고 싶다. 저는 소고기만, 이쪽은 풀떼기만 먹는 각자 먹방 시작합니다.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익은 것들을?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야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소고기 그 조그만 한 조금씩 있는 건데 저는 이거거든요, 지금? 버섯으로 할 걸 그랬나? 일단 기동스가 먹어보겠습니다. 너 맛을 모르는 것 같은데. 맛은 알겠어요? 좋은 말로 존나 때. 그럼 저는 와. 풀떼기는 치우고 고기만 쏙쏙 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탱이야? 그것 또한 와. 와, 이게 그 저는 또 고기 사이에 껴있던 배추. 근데 고기 맛이 배서. 와, 저 숨어있는 거 아니야 고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겼어요. 히빅 검문이 있겠습니다. 고기 가루 같은데 약간. 이거 고기 가루도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이걸 좀 빨고 드리겠습니다. 아, 씻어서 드시는 거예요? 거 왜 내가 진 거 같지? 야, 나베는 야채 맛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간과한 게 있어. 고기는 고기야? 고기가 고기야. 너무 맛있어. 이게 또 고기 맛이라며. 이게 뭐야? 청경채. 청경채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안 되겠어. 한 입만 걸리면 돼. 야채랑 버섯이랑 싹 해가지고 먹을라니까. 아, 나 이걸 왜 맨날. 자, 한 꼬챙이만. 아, 근데 뜨거워서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어. 욕심 안 부리고. 아, 나베 하나를 쭉 가져가시겠다. 예. 그러다가. 와, 분들 뽑았다, 이 정도면. 시키고 먹으면 맛없어. 그냥 때려봐야겠다. 진짜 맛. 어? 땡땡땡. 아,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뜨거워. 리타이밍의 기동이도 한 입만. Let's go, bring it! You know? 이걸 왜 쓰기 쪽으로 밀어? 싫어! 나를 뭘로 보고? 국자맨, baby! You know? 그거 알아, 이거 욕심 부리면 못 먹어. 아, 그럼. 국자도 한 입에 먹어야 돼.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욕심 부리면 못 먹는데. 근데 고기 진짜 너무 맛있어. 너 이거 한 입에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어, 이거 또 여기 덜어가지고 먹고 이러면 욕 먹는 거. 네, 한 방에 한 입에 먹을게요. 제 방법이 또 생겼어요. 위에가 다 고기거든요, 지금. 그냥 전략적으로 고기만 먹든가. 오지식인데? 와, 왜 맛있네? 그치? 여기서 고기만 넣어, 빼가 쏙쏙. 어, 룰에 되게 아이, 철저하게 지키시네요? 룰은 룰이지, 자식아. 요거, 요거 안 됩니까? 요거 이만큼 가져가는 거 안 됩니까? 안 되죠, 룰은 아, 룰인데, 씨. 룰은 룰대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고기만 먹다 보니까 내가 찔끔찔끔 먹었잖아. 많이 먹어. 자체 한 입만 갑니다. 소스를 찍어서. 와, 좋다. 와. 존맛탱이야. 이것이야말로 존맛탱이야. 이제 요거를 먹어볼까 한번? 그 서스를. 아, 손해본 기분이야. 어, 네가 손해본 거야. 내가 봤을 땐 확실히 고기가 손해봤어. 와, 이게 제일 맛있는데? 네? 저는 또 배추와 이것과. 아, 안 되겠다. 한 입만. 이번에 한 입만. 밀폐유답에 오행시로 PD 웃기면은 따서 먹어. 못 웃기면 돼요? 못 먹어요? 웃기면 못 먹는 거. 밀가루. 패. 패밀리. 유. 유. 유두. 나. 아, 이게 뭐야? 오행시인데 뭐 어떻게 해? 한 입만. 밀. 밀가루가 뭐냐? 패. 해버리고 싶게. 유. 나. 나도 그건 안 해. 배. 배운 게 뭐야? 또 하면서. 피디님, 이거는 근데 내 거 빤 거잖아. 야,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한 입만 어떻게 먹어? 한 숟가락 양무지냐고. 오케이. 물로 야채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한 입 먹어야 돼? 알았어. 왜 자꾸 옆에서 걱정해줘. 이렇게 먹으면 뜨거워서 그렇지. 아니야, 안 뜨거워. 뜨거워서 뱉으면 못 먹었다지. 알았어. 와우. 아, 느낌이 싸거든요. 욕심을 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불어줘? 불어줄게. 아, 아, 나 원래 약간 하지. 이상해서. 아, 아, 아. 실패. 오행시 잘하면 뭐해, 먹지를 못하는데. 아, 자, 이렇게 밀푀유 나베. 저는 나베 전골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되게 맛있는데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 몸에도 엄청 좋은 건강식이 빡 나고. 가족끼리 먹어도 오늘 저녁 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맛있는 음식, 더 재밌는 각종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에서는 어디서 사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뒤에 비하인드를 지켜봐야죠. 오늘은 밀푀유 나베. 아니, 기다려봐요. 저희는 육수를 직접 내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평신간장을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와, 좀 진하게 먹자 우리. 너는 그러면 이 소고기의 핏기를 이걸로 빼줘. 여러분들, 배추 핏기는 반대로 빼줘야 돼요. 숙주를 여기다 부르세요. 밑에 깔아주셔야 돼. 이 정도? 깔아? 이거를 3등분에 잘라야 돼. 이야, 저 완전히. 이야. 우와, 비주얼 봐. 소고기 샌드위치네, 완전히. 이 밀푀유지, 이게. 좀 이렇게 아니지, 자기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겹쳐줘야지, 살짝.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게 진짜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여러분 전골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만하자 이제. 지 다 했다고 또 그만하지 이 새끼. 너무 이게 촬영할 때 너무 이거 뭐 있었대 이거 그냥 듣는 거. 오늘 상추 한 상자 얼마예요? 오늘 상추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빼주 실한 걸로 봐. 아따 시간 없다. 네. 느타리. 네, 같이 넣어주시고. 네. 깻잎은 있는데 청경채는 나중에. 안녕하세요. 소비용으로 본다니. 그 전골에 들어갈 고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살치살.